이 공략어 홀로캐스터 메시지를 수신했다. 뿌. 아이들에게 귀중한 힌트를 얻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 얘 찾아다니는 귀찮은 것만 나한테 다 떠넘기고 있어. 돈도 안 주면서. 노동 착취 아닙니까 이거? 갈레트 가게 건너편, 미드 스테이션 건너편, 포곡주 카페 옆. 이 입구들은 모두 노스 사이드 스트리트에 있다. 이상이다. 뭔 말이야 그게? 그 세 군데를 다 가보라고? 아니 네가 그 모냥이가 어디로 간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면 네가 가, 이 호라달려나. 어? 네가 하면 네가 가라고. 아니요 아니요, 이 퀘스트 1화부터 빡쳤어. 1화부터 빡치게 했어 얘가. 아, 찾았다. 야야, 안 잡아. 야, 얘 죽여. 모냥이 이쪽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할까? 죽여. 코러스 없냐? 아, 빡돌아. 춤추라고 했죠? 어도르. 어도르세. 냥냥냥. 뿌 해냈구나. 모냥은 너와 완전히 친해졌군. 대단해 대단해, 뿌 대단해. 이렇게 금방 모냥이랑 친해지다니. 과연 내 파트너다. 고맙다 뿌. 자 소녀여, 이걸로 문제없겠지. 뒷골목 생활을 졸업하고 나의 조수로서 핸섬하우스에 살지 않겠나? 응 좋아, 모냥도 같이 가니까. 그리고 나 탐정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어. 탐정은 하드보이드란 일이다. 자, 뿌. 새로운 동료도 생겼으니 핸섬하우스로 돌아가자. 결국 내가 잡는 거 아니네요? 와, 여기가 핸섬하우스구나. 뒷골목보다 따뜻할 것 같아. 좋은 곳이지, 모냥. 소녀여, 오늘부터 넌 이곳의 스태프다. 즉, 나의 조수지. 돈을 준다면 다행이고요. 마티에르, 이름이 참 포켓몬 이름 같네요. 어? 이거 사마도 찾는 거 아니죠? 어? 제발. 이게 무책임한데요? 아니 돈도 별로 못 버는데 그냥 들였단 말이야 사람을? 그렇다면 인물을 서두를 수밖에 없겠군. 이거 참 하드볼드하군. 하드볼드 충이야. 뭐만 하면 하드볼드라고 합니다. 어? 쿠루미님 보고 계세요 지금? 또 나가면 나오겠지 아마? 자, 홀로캐스터 메시지를 수신했다. 뿌, 나다 핸섬이다. 할 말이 있다. 핸섬하우스로 와주지 않겠나? 그래. 그래, 여러 번 해서 알겠다. 네가 이런 식인 거 알겠어. 얘 나한테 그거 도청장치 같은 거나 유인장치 그런 거 달아놓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조건 나가자마자 메시지가 와. 그러니까 날 똥개 훈련시키고 있어. 근데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닌텐도 사는 법이요. 싸게 사는 법? 사는 법? 싸는 법이 아니고 사는 법? 그냥 인터넷 검색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아이의 보호자 같은 존재가 되기로 다짐했다. 그런 나의 마음을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3화 탐정과 관광객 그리고 갱들. 갱이라고? 뭔가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Please, you must help me. My precious Pokemon was strange.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스펠링도 모르겠다. 이게 누구신가? 미래의 멸망의 관광객. 머나먼 타국에서 오신 손님이구만. 내 이름의 핸섬 레이디? 무슨 일이십니까? Thanks goodness you can understand me. I can follow some of the language here, but I can't speak well. Please, you must listen.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래? 이거 번역이 안 된 거야? 원래 이런 거야, 이거? 번역이 안 된 거냐? 알아들으세요? 아저씨, 이거 알아들으세요? 당신 똑똑하지? 으흠. 레이디, 대단히 실례합니다만 좀 더 천천히. 얘 못 알아들어요? I'm sorry to be so abrupt. 뭐라고 하지 저거? 허리, 예, 빨리 하래.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My darling Pokemon and my pet. 보안이 이래든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군. 아닌데? 화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세계에 걸쳐 활약해온 나의 히어링 실력에 의하면 손님이 왔는데 차 한 잔도 대접하지 않다니 정말 무리하기 짝이었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다 아니야. 야, 나도 그건 아니었다. 나도 영어를 몰라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아이 자식! 아이 개자식아! 얘 도망가고 나한테 맡겼어. 지금 보니까 얘 보니까 나한테 맡긴 것 같은데. I single thing I've said I did come here to drink tea. 뭐야, 마실 거 달라는데요? 마시면서 얘기하자는 말 아니야? 아닌가? I want my Pokemon back now. 지금 당장 포켓몬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구글 번역기. 다다이마. 냥. 너희들 설마 영어 아니? 야, 영어. What? Old woman, how rude. Old woman이라고? 어쨌든 이런 거 빨리 넘길게요. 우와! Hey, old lady. What your mouth? You can say all you want about me. 여기 설마 얘가 알 줄이야.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내 예상이 또 맞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봤자 뿌가 알아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아줌마랑 또 말다툼하고 싶지도 않아. 네가 번역을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냐? 있지 않냐, 모냥? 모냥의 파워 어떻게 안 될까? 냥? Oh, good. 뭐 한 건데? 어쨌든 확실한 건 포켓몬을 되찾아와달라 이 말 아닌가요? 줄여서 모냥의 파워 덕분일까? 여성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미친.
뭐지? 기술 썼나봐. 정말 편하네. 모냥이 내가 잡아야겠네요. 야, 이제 그냥 번역해. 그런 말 하지 말고. 트레인 스테이션. 타운 트레인 스테이션. 스테이션 말하는 거네. 모냥이 잡아버리죠. 가방을 스테이션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인가요, 지금? 포켓몬 볼이 가방 안에 들어있고. 아닌가? 여기서 걷고 있는 여성. 그 뒤에 한 명의 남자. 남자는 여성이 들고 있는 가방을 갱. 제목에 갱이 있었거든? 쫓아가는 여성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남자. 알았어, 갈게. 그만해. 마티에르는 남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오, 알고 있대? 이마 다다이마. 잠깐. 이렇게 하면 탐정한테도 그 생각이 가는 거 아니야? 기억이? 아니군요. 어떻게 된 거냐, 모냥. 내가 돌아와서 기쁜 거냐? 이제 겨우 모냥과도 친해진 건가? 으하하하. 저기, 핸섬 아저씨, 그만 쳐주시고. 이 아줌마 말인데요. 포켓몬을 도둑 맞아가지고 난처한 상황인가봐. 훔친 사람들은 아마 미리 스테이션에 있을 거야. 난다 또. 차가 아니었던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비싼 차를 샀는데 말이지. 아니다, 아니지. 그건 그렇고 매우 큰일이군. 지금 즉시 출동! 저 또 맞대. 왜 그러니, 내가 말한 게 아니었어, 방금? 포켓몬을 도둑 맞았다니, 정말 큰 사건이야. 가면 로켓 다니는 거 아니야? 포켓몬을 훔치는 것도 로켓 다니? 예. 일이죠. 플리즈, you must help. 마티에르, 그건 아니지. 공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다. 공격에 처한 포켓몬이 있으면 돕는다. 그것이나 핸섬의 방침. 이 레이디가 날 비난했다고 해도. 비난했었나요, 진짜? 그건 바뀌지 않는다. 아, 얘가 나가서 그런가 봐. 아까 화난 거 맞네, 그럼? 얘기하다 말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난 미르 스테이션으로 간다. 오, 쟤 먼저 갔어. 아저씨가 먼저 갔습니다. 그럼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이 브금이 저 아저씨 전용 브금이야, 보니까. 아이씨. 뭐 지금까지의 정도 있는데 뭐 구해줘야지 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저씨군요. 이번에 찾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닥쳐. 내가 간다. 택시 타면 돼. 택시 타면 그만이야. 미르 스테이션. 나한테는 택시가 있다. 아. 전용 브금인데 제 플라티나부터 쓴 브금인데 쟤한테 준 거야, 그 브금을. 찾았다. 아, 로켓단 아니었다. 아, 얘들 또 똑같이 생긴 애들 아니야 이거? 에이, 이봐 아저씨, 우리들한테 시베리 걸다니 진짜 멍청한 아저씨구만. 잠깐 기다려봐. 난 너희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어디서 터지겠는데요, 내가 없으면? 좀 지켜볼까? 나 지금까지 돈을 못 받은 한이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고 싶은데.
아 짜증나 진짜 짜증나. 그게 시비를 거는 거라니까?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할 거면 뭐하러 훔치겠냐고 경찰이 왜 필요하겠냐고. 이봐 아저씨 당신 핸섬이라는 사람이지? 탐정이지? 우리 미르갱을 말이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 사무실에서 살게 된 이후로 마티에르는 우리랑 전혀 어울려주지 않게 됐다고. 어? 마티에르랑 같은 사람이네? 그래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포켓몬을 훔쳐서 당신을 유인해낸 거야. 헤이 아저씨, 우리랑 포켓몬 승부하자고. 당신이 이기면 훔친 포켓몬을 돌려줄 테니까 포켓몬이 없는데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마리에트를 갈고 더 이상 접근하지 마! 그럴 순 없지. 내가 그 녀석의 아빠기 때문이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 무서운 거야? 웃겨. 진짜 웃기다 아저씨야. 아니면 당신 그 나이가 되도록 포켓몬 한 마리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진짜. 야, 이 세계에서 포켓몬 이 나이가 되도록 포켓몬이 없다는 건 제일 예 굴욕 아닙니까 이거? 그래 그렇다.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구만. 집에 가서 우유나 먹어 임마. 말이 안 통하는군. 지금은 일단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얘 포켓몬은 사람 공격 안 하네요? 그러면 잡혀가나? 네. 이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구만. 그들이 말했듯 나 핸섬은 포켓몬을 데리고 있지 않다. 이래서는 레이드의 포켓몬을 되찾을 수도 없겠구만. 너한테 부탁하마. 라고 하겠죠 아마. 뭐지 너는? 이 녀석 아저씨랑 한패냐? 나 친구야. 나 너희들의 보스의 친구야. 보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안녕하세요. 저장. 와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말 진짜 많았다. 아저씨랑 한패라니 너도 마음에 안들어. 포켓몬을 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랑 승부할 거냐? 예? 야야야 잠깐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요 같았는데. 하지만 해야 되겠죠 아마. 넷? 너 뭐야 너 너무 강하잖아요? 갑자기 존댓말로 바뀜.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어. 와이님 경험치 파워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예. 열받아 진짜 열받아. 이봐 다음은 네가 상대해주겠어. 와 체력 봐봐. 체력이 300이 됐네. 언제 300 됐냐. 미쳤습니다. 자 마지막이군요 이제. 아니 이런 놈들과 마티에르가 친구라니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아니 아까 아이들이 많았잖아. 마티에르 근처에 아이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불량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마티에르랑 뭔가 안 맞아 뭐가. 뭐야 한카 뭐야 갑자기 드래곤이 나오네 티저. 아니요 한 외전만 하고 안 할 듯. 아 뮤츠 잡는 거 남아있지. 악비아르. 악인가? 악비아르면 악 아니야 혹시? 악비아르의 위협. 오 서있는 크로코다일이다. 서있는 악어야. 땅이라고? 이런 땅인데 땅을 써버렸다. 흐차. 우와 야 뭐야 같은 땅인데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나가요? 지진이 정말 세긴 세구나. 아이 하필 지금 속임수를! 와 얘 레벨이 한 70 정도 됐으면 나 한 방에 갔겠다. 장난 아니야. 레벨 차이로 이긴 겁니다. 예.
認めない、許さない。열받게하는놈이군이렇게된이상어왔어뭐야메룬다뭐겁나타타카이야메룬다이거봐봐뭐가어울려마티에르가전혀친구처럼안보이는데아니이런불량한애들이랑어울렸단말이야지금까지나지진이라고했나요 야서로사이가멀어지면되는거아니야여기서싸우고심지어두목이었어어아까내가보스라고하긴했는데보스맞나그랬지근데보스맞았어어이팔로우감사합니다트위치에계셨네요아니아니아니아니자빠르게넘기겠습니다아니이여자뭐되나얘뭐있나봐복종하는데요아도대체근데핸섬에하는일이뭘까얘하는일이뭐예요나랑마티에르가다하는데 잠깐기다려잊을뻔했다이봐젊은친구들네너희는마티에르랑사이좋게지내고싶은거지그럼내동료가되라이런거아니야그야물론난너희같이나쁜짓을하는녀석들은절대용서할수없다게다가트레이너의소중한파트너인포켓몬을훔치는건당치도않은최악의행위다하지만나는믿고있다신지로신지데이루아니와카데이루어떤사람이라도포켓몬처럼지나갈수있다고그러니너희가이제두번다시나쁜짓을꾸미지않겠다고약속할수있다면언제라도핸섬하우스에오너라그왜가냐거길 얘들아거기가지마내가해봤는데마티에르도돈을못받고있어어노동착취를당하고있단다절대가지마렴뭐감동한거야설마이런거에핸섬아저씨아까는미안그아줌마가아저씨를바보취급한게용서가안돼서알아주었으니이제괜찮다그건그렇고마티에르네가갱의멤버로활동하는날라리소녀였다니솔직히깜짝놀랐다나도놀랐다정말아저씨도참난갱이아니야갱이라고알수가있나그거전에그아이들이랑살짝싸운적이있었어근데싸움이끝난뒤에갑자기두먹이되어달라는말을아니싸움을얼마나잘하길래싸움을얼마나잘하는거야개센거아니야사실포켓몬이필요없을정도로격투를잘하는거아닌가요그렇군몰라봬서죄송합니다알파사태예요해요없습니다예없어요뭐우리미르겐멤버들바로지금부터진화하겠습니다뭔소리야이거아개과천선한다고 역시포켓몬게임이라서드립도포켓몬으로갑니다근데 3DS 가그와이파이말고다른걸로인터넷하는방법이없나요갑자기뭐야브금이일할수있는젊은이는일을해야하잖아하지만은아무것도안하고있어아니방금전에했잖아해결했어요전에아저씨가나한테줬으라고했었지하지만은아무일도안하고있고
매일 아저씨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을 뿐이야. 언제 배웠습니까, 이거? 그래도 괜찮아.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야? 걱정하지 마렴, 마티에르. 넌 여기에 온 이후로 항상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 또한 젊은이의 중요한 일이다. 냥아. 언제나 핸섬 하우스에 있는데 손님 하나도 안 오고. 팩트가. 아, 눈물을 앞을 가립니다. 그래도 아저씨의 일은 괜찮은 거야? 아까도 아줌마가 사례를 받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받았어요? 왜? 이 사람 이상한데? 야, 돈을 받긴 받아야지, 살려면. 아이고, 기특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렴. 무엇보다 이 핸섬에게는 저축이란 게 있다. 이 예금액은 그야말로 신호지방에 솟아있는 천관산과 같지. 아이쿠, 천관산을 예를 들어도 마티에르는 모르겠구나. 뭐 아무튼 돈 걱정보다는 나의 조수로서 활약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갑자기 포켓몬 게임이 다른 게임이 됐어, 이거. 있잖아, 모냥아. 아까 핸섬 아저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이대로 아저씨한테 의지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공짜로 여기 살게 해주고 밥도 먹여주잖아? 아, 네가 잡아, 그럼. 트레이너가 되면 되잖아. 야, 그러니까 나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도대체 언제 글씨를 배운 거지? 순식간입니다. 알바! 내가 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40만 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야, 나 대신 싸워줘.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네가 포켓몬 트레이너의 교육을 받는 거지. 내가 지금 굉장히 귀찮거든. 싸우는 게 굉장히 귀찮아서 말이야. 지금 모든 게 다 귀차니즘이란다, 꼬마야. 메시지를 수신했다. 뿌, 나다, 핸섬이다. 이제 4화인가요? 미안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나 대신 모험해.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외전 스트리머 하면 된단다. 나 대신 해주지 않을래? 돈도 이제 필요 없어. 돈 많아봤지 뭐하냐. 한 30만 원 정도 줄 의향이 있다. 아우프, 와졌구나. 실은 요즘 마티에르가 말도 없이 어딘가로 나가곤 한다. 이거 설마... 알바하러 간 거야? 근데 그걸 또 내가 가야 되는 거네? 보니까 방금 메시지가 온게 있지. 바로 온게 아니야. 다음 화가 되면 며칠이 지난 거야, 이게.